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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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승부사님. 네. 명승부사님 날씨 너무 덥지 않아요? 네. 푹푹 치는 무더위인데 주식이라도 확 오르면 좋은데 주식시장도 너무 힘들고 덥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요 제가 출근하려고 나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알고 재난 문자가 와요. 더위 조심하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진짜 날씨 너무 덥다. 전국적으로 뭐 폭염특보가 받을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주식시장이 시원하게 올라가주면은 아, 이 더위도 다 잊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 정말 이럴 때 가는 종목이 있긴 한 거야 라는 의아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름 무더위 수혜주로 또 저희 노란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또 저희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선풍기, 에어컨 관련 또 그런 것들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승부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요. 노란톡이나 무료 공개 방송도 좀 알차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명승부사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노란톡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이렇게 네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도 이 시간에 좀 종목을 해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오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햄버거 쿠폰 그리고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명승부사님의 전략을 들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가 뭐 노란톡도 노란톡이고 무료 공개방송도 공개방송이고 방송도 방송이지만 매수하기 전에 좀 차트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더욱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또 USB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섯 분을 뽑아서 저의 비법이 담긴 USB와 함께 거기에 또 뭐 종목들과 함께 좋은 공부할 자료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USB를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명승부사님의 비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USB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USB 같은 경우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좋을까요? 명승부사님 잘생겼다? 뭐, 못생겼다? 이래도 뭐 응원이 돼요. 아, 못생겼다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네, 이왕이면 여러분들께서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제 명승부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출발! 예, 수요일 저녁 2부 종목 상담 119는 명승부사와 함께합니다. 자, 일목균형표와 함께 또 오랜 내공으로 인한 차트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 또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또 좀 실시간으로도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이데일리 온, 그러니까 종목 상담 119라고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잠시 후 7시 3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 그리고 종목 진단과 함께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니까요. 오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방송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입니다. 증시가 미국장이 조정이 왔는데 반등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증시가 오늘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게 외인 기관의 매도세와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조금 분석해 보면은 과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올해 2월 달이죠. 증시가 2000에서 3000까지 1000포인트가 한 번에 가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기간 조정 구간인데 마지막 조정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제 이평선에 그 많은 이격도와 함께 최근에 투자 심리가 작년 2월만 해도 뭐 100이 넘었는데 막 700, 막 100 넘었는데 지금 막 20 침체 국면으로 집어들고 있어요. 근데 추세를 잃지 않는다면은 이번 코스피 조정은 마지막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170 정도까지 마지막으로 탁 내렸다가 이제 싹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대비하되 조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로는 이제 무더위가 왔다. 저 특징주면서도 그래도 좀 눌림의 공격을 해보면은 더 앞으로 업사이드가 있고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한번 말씀드려본다면은요. 신일전자죠. 신일전자. 제 명승부사 무료 강연에서도 관심주로 말씀드렸고 노란톡에서도 비슷한 이제 에어컨 파세코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무더위가 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탁탁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정도 한 10% 이상의 상승 모멘텀은 남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증시가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신고가에서 그렇게 막 크게 조정을 주지 않은 종목이 좀 보입니다. 임플란트죠. 오스템 임플란트. 게다가 그 오스템 임플란트와 함께 또 디오라는 그런 이제 임플란트 주들이 뭔가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닥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와 함께 또 유튜브도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요. 잠시 후에 또 우리 바로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 네, 바로 이제 또 문자 또 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이 첫 종목이네요.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으로 종목 진단을 좀 드렸습니다. 자, 12,500원에 비중 20%인데 왜 웃냐면은 전화번호가 재밌는 번호예요. 자, 아진 에스텍이라고 13,000원. 지금 보니까 이제 좀 물리신 것 같아요. 물리신 것 같고 이 회사를 보면은 뭐 코스닥 종목인데 실적도 좋고 또 최근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모션제어 하는 기업 아닌가요? 모션제어 기업이죠. 뭐 산업용 로봇 이런 거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급등 이후에 너무 이제 올라갈 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얼마나 낮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시장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급등하기 전에 매수한 게 아니라 급등에 매수하셔서 12,500원이면 거의 최고가 부근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좀 높죠. 자, 이 기본적인 차트를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또 갈 줄 알고 매수하셨는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차트 말고 이제 저의
좀 급등주 차트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제 급등주 차트에서 이제 돌파 라인을 넘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주식들은 좀 리스크가 커요. 최고로 잘 갔을 때 뭐 14,5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이 이제 돌파 라인이죠. 빨간 요 라인이 이탈될 때는 목숨을 지켜둬서라도 여기서 일단은 좀 매매 관점입니다. 매매 관점에서는 나와야 되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11,700원, 800원에서는 어쨌건 손절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 손절을 안 하시고 더 좀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건 고점 대비 좀 빠졌고 지지 라인이 10,200원 정도에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한 10,200원 정도면은 이 주식을 한번 그래도 단기 매매의 관점으로는 매수해 볼만하다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보시면 월봉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번 달에 내려가야 될 게 한 10,000원 이격 저번 달에 이격이 많이 났죠. 그럼 10,000원 밑에서 사셔야지 좀 너무 급등한 것을 쫓아간 게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하신 분께는 햄버거 세트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HMM입니다. HMM. 제가 참 좋아하는 회사죠. 42,250원에 5555님이에요. 종목이 5555님. 42,280원? 42,200? 조금 손실이시네요. 42,000원이신데. 자, 보겠습니다. HMM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달 5만원 정도에서는 이제 비중을 줄이자. 왜냐면 이제 주식이 이 기업이 아시다시피 제가 좀 이 방송에서도 나와서 말씀드리고 이 실적이 좋아진다.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이 뭐 뛰어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올 초부터 뭐 작년 말부터 얘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상담 119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드렸던 게 바로 HMM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생각하셔서 이 만 원대, 2만 원대에도 상당히 두려워하셨어요. 두려워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이 주식이 많이 올라서 35,000원. 그 이후에 5만 원까지 갔다 상승을 주는 이 상승 3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면은 이 바닥에서 하나 둘 셋 상승 4파 때 이런 이제 4파까지 나와주면은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게 바로 이 3천원, 4천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1000% 이상 수익을 준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 달에는 비중을 줄이고 이제 한 4만 원 밑에서 좀 보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4만 원 부근, 4만 원 밑에.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좀 조정이 온다면은 저는 4만 원 아래에서만 이 주식을 좀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4만 원 아래에서만 4만 원 초반 정도. 왜냐하면 이제 5만 원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한 고점 대비 20%, 한 30%는 어떤 주식도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계산해 본다면은 저는 한 4만 원 밑에서만 좀 접근을 다시 해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제 한마디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 가는 시기에서 사서 수익을 내셔야지 이 상승을 주고 이제 파동이 끝난 것들을 사서 이제 좀 수익을 보려고 한다면은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 갈 때는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게 걱정이 된다. 저는 4만 원 밑에서만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5님께는 또 이제 우리 커피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또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가 봐야겠죠. 자,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느 종목으로 또 전화 주셨습니까? 아, KMW요. KMW요. 예, 5G 종목인데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58,400원이고요. 58,400원, 예. 예, 예.
20%입니다. 아, 비중은 조금 있으시네요. 58,400원이면은 예, 예. 이 KMW도 이제 과거 뭐 HMM 못지않게 몇천 원에서 거의 뭐 한 8만 원, 9만 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던 주식이죠. 예, 예, 예. 근데 어떤 이유로 또 이 주식을 좀 매수하시게 됐어요? 아니 뭐 5G가 뭐 하도 한동안 좀 이렇게 안 가고 있기도 했는데 그래도 고점에서 많이 이 정도면 저점이다 싶어서 한 6만 원대에서 이제 좀 매수를 했는데 예. 계속 빠져서 좀 걱정도 계속 되고 그래서 한번 연락 드려봤습니다. 아, 연락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5G 기업들이 예전에 그래도 가격을 너무 비싸게 사신 건 아니에요. 이 종목을 네네네. 막 8만 원대, 9만 원대도 막 좋다고 막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네. 근데 네, 지금은 맞습니다. 이제 뭐 거의 그 가격에서 한 50%, 45% 이상 하락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바닥을 잡고 있는 차트의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예.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뭐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부진했고 또 5G 자체가 워낙 이제 경쟁도 많고 좀 설비 투자가 좀 이루어진다 막 하다가 좀 요즘에 부진했는데 결국은 다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설비 투자도 이루어지면서 뭐 실적적인 것을 앞으로 더 좋을 것을 보여줘야겠죠. 네네. 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성장성 부분은 과거 이제 5G라는 게 앞으로 나온다. 앞으로 이게 생략된다. 자, 그거는 이제 보면은 엄청난 뭔가 미래에 대한 뭔가 희망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이미 5G도 좀 깔았고, 그죠? 거기에 비해서 뚜껑을 열어보니. 그럼 뭔가 이 회사도 이제 희망적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작년 매출도 뭐 분기에 영업이익이 뭐 7억, 뭐 7억 벌었다는데. 7억 버는 거 지금은 너무, 왜소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차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회사는 제가 볼 때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올랐고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하락을 하면 지지선이 4만 4천 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4만 4천 원 이후에 상승 목표치 다시 한번 이제 5만 원에서 6만 1천 원 정도까지의 반등 목표치가 있습니다. 반등 목표치를 이용해서 그래도 지금은 어쨌건 바닥권이니까 분명히 기다리다 보면은 매수가 부근까지는 충분히 오실 것 같아요. 예, 그때 좀 비중을 좀 줄여보시라. 여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예, 뭐 또 5G도 다른 쪽이 더 좋은 거 있으니까 좀 한번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5G 쪽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은별 씨께 또 선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이 시청자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목소리에서 의기소침함이 좀 느껴지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님 기운 내시라고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아, 정말 이름처럼 더블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희망사항을 담아서 돌림판 9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W 가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돌려볼게요. 묻고 더블로 가. 더블로 가! 어떤 선물이 나올지 돌림판을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우리 시청자님 기운 내실 만한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스윗 더블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차근차근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전화 상담 접수 번호는요, 02-3772-0254번입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고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챙겨드릴게요. 문자 상담은요,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상담은 햄버거 쿠폰 그리고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상담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자와 유튜브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종목 상담 119 종목 상담만 진행되는 게 뿐만 아니라요. 저희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도 챙겨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빠르게 보내주실수록 당첨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명승부사 네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오프닝 때 잘생겼다는 소리 적어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잘생겼다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칭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들 신청해주시고 USB도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와, 정말 저희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종목 진단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의 노란톡에서 또 여러분께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과 함께 요 방송에서 이데일리온이죠. 포털 사이트에서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명승부사의 무료 강연에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제 문자 그것도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요 QR 코드와 함께 문자 100원의 문자죠. 샵 3772로 100원의 문자 명승부사 보내주시면요. 바로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데요. 3567님께서 카카오 매수가 15만 3천원에 비중이 50%다. 아이고, 비중이 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즘 비중이 많으신 것 같고. 자, 카카오도 물론 또 이제 저희 노란톡에서 이제 제가 작년부터 야, 이런 주식을 사자, 이런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해라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주식도 뭐 작년부터 보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자, 주식이 어쨌건 이 성장성과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것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미래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뭐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또 이제 급등을 한번 했죠. 최근에 급등을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제 그 급등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아파트값도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영끌하는 것처럼 지금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시간을 기다리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 이 주식 카카오 뭐 장기적인 성장성은 좋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 과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 작년 8월 때죠. 저는 이 주식을 3만원, 지금 가격으로는 3만원, 4만원 때부터 이 주식에 대해서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려웠던 시기가 한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월봉을 보면은 너무 많이 오르고 나서 두 달을 조정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이 상단 볼랜전 밴드보다 너무 오른 달은 피해야 되고요. 그거보다 좀 조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월봉에서 음봉인 시기에 좀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수익을 많이 나게 되는데요. 지난달이죠. 지난달. 6월달. 6월달에 이 상승이 40%가 폭등했어요. 40%. 그러면서 이 기준 가격보다 너무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조정이 잘 와서 좀 정상적인 가격 자체는 됐습니다. 뭐 쭉 최근에 뭐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볼 때 이 우주 돌파 차트를 보면은 요 지지 라인을 지켜준다고 봤을 때는 좀 보유하시고 지지 라인이 좀 뚫린다 그러면은 지지 라인이 오늘 가격보다 좀 더 빠진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더 하락한다 하면은 좀 길게 보면은 다시 12만 원, 13만 5천 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세워 보시고 비중이 너무 많으신데 똑같은 생각으로 좀 매수를 하신 분들 비중을 나도 이제 막 50% 비중을 질러서 카카오로 수익 봐야지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샀기 때문에 올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오르고 나서 이제 조정권에 들어가는 주식을 물량을 받는 것들을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리 카카오고 좋은 주식도 조정이 들어오면 무서운 조정이 들어온다. 힘든 조정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건
하이닉스건 카카오건 HMM이건 조정기에 들어오면은 주식의 조정은 무섭다 좀 얘기를 좀 드려보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지만 또 선물은 드려야겠죠. 이제 커피 교환권을 또 드리겠습니다. 햄버거 교환권이네요. 자, 햄버거 교환권 바로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문자 7884, 7884님께서 대우건설을 좀 말씀드렸는데, 대우건설, 뭐, 최근에 뭐, 건설업이 좋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 시장님께서 바뀌시면서 건설 서울에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건설 호재가 많이 나왔었던 게 바로 언제였습니까? 얼마 안 됐죠. 자, 그래서 건설주도 많이 올랐는데, 근데 요즘에 뭐 조정이 안 받은 주식들이 없어요. 하다못해 뭐 우리나라 대표주인 카카오도 좀 조정 오고 저 네이버도 조정 오는데 이런 건설주라고 작은 주식이라고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국내외로 꾸준하게 이제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중형 건설 매각이 또 최근에 우선 협상자가 되면서 뭐 잡음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가격이 7,550원에 비중이 30%시네요. 7,500원이면은 좀 손실이신 것 같아요. 대우건설도 좀 손실이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어떤 걸 이제 잦은 매매를 할 경우 최근에는 조정기에 주가가 들어가면서 더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버텨보시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사야 될 때가 됐나 되지 않았나. 이 종목은 이제 월봉 차트로 보면은 이제는 좀 자리가 좋아요. 마찬가지죠. 아까 설명드린 카카오처럼 많이 올랐다가 이격을 하나 둘 셋 넷 작년 6월 달에 요번 6월 달에 좀 고점을 만들었고 일목에서 이제 지지선 라인이 6,300원, 800원 정도. 지금 뭐 가격 이번 달 저점 부근인 것 같아요. 더 빠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더 빠지기는 쉽지 않겠나. 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또 최근에 일목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목균형표로 보면은 어쨌건 이 주식도 뭔가 이상하게 최근에 7월 달 들어서 이 구름대 양운을 이탈하는 역전이라는 게 나왔어요. 역전. 역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주가가 뭔가 이제 약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목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 기본적인 거는 이런 기업의 주가가 자, 작년에 보세요. 작년 1월 달이죠. 호전됐다. 이 구름대를 관통하고 있는 3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관통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하셔서 길게 보유하셔서 한 번도 이탈 나온 적이 없죠. 3,000원에 매수하셔서 이제 7,000원에는 좀 팔으라고 일목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목균형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3,000원에 사서 일목에서는 어쨌건 마지노선인 8,000원에 팔아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다시 매수 신호가 언제 나올지는 제가 성급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뭐 하지만 이제 월봉을 보면은 추가 하락이 어쨌건 지지선이 6,600원까지 있으니까 거기 좀 이탈하지 않는 한에서 좀 보유하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최근에 많은데 또 이런 분들 힘내시라 말씀드리면서 또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화 상담 연결해봐야겠죠?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매우 덥죠? 네, 많이 더워요. 날씨가 더운 게 힘들어요? 주식이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둘 다요. 둘 다 힘들죠. 네. 이게 아주 그냥 둘 다 아주 그냥 좋은 게 없네요, 최근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또 전화 주셨습니까? 한세시럽이고요. 한세시럽. 네. 아, 한세시럽. 예. 예. 네. 아. 월봉 차트를 봤는데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매수가가 얼마시죠? 24,300원이고요. 아이고, 24,000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은요? 네,
15%요. 아,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왜 매수를 하시게 됐나요? 코로나 끝날 줄 알고요. 그렇죠. 네. 코로나 끝난 줄 알고. 아, 다 속았어 이번에. 네, 야, 증시도 이거 코로나 떨어져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죠? 네. 다 속았어.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다 했던 주식들이 갑자기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한세시럽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어쨌건 뭐 회사는 우량한 회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적정 PER도 뭐 9배에다가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미 미국에서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뭐 비중이 뭐 15%니까 좀 보유하시되 제가 좀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들이 전에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사실은 이 차트를 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식이 월봉에서는 어떠한 이제 뭔가 호전이라 그러죠. 호전 신호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한 번도. 그리고 네. 이 위에 이 일목에서는 이 상당히 커다란 이 짱돌과도 같은 엄청난 저항대가 있죠. 네. 그 저항대와 함께 이제 볼렌저 밴드도 이렇게 하락 45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었다는 거죠. 뭔가 주가가 왠지 이 주식은 차트에서 일목과 볼렌저에서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최근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네. 뭔가 이 주식이 이제 올라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6천 원에 사신 게 아니잖아요. 네. 만 원에 사신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2만 5천 원까지 올라서 이제 끝날 무렵에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아,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봉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6월 초저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름대 진입이 됐던 시기를 보면요. 일목에서는 요 만 천 원에 매수라라 요 호전 신호가 발생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쭉 올라서 만 천 원에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주식도 뭔가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랬는지 뭔가 수급적으로 2만 3천 원에 역전 신호가 나왔다. 매도하라고 나왔습니다. 매도하라고. 그러면 이런 주식은 이제 일목 기본적으로 이제 스윙 매매를 하겠다면 이제 구름대에 진입되는 자리에서 사셔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 자리인데 파는 것도 좀 놓쳤어요. 네. 그래서 비중을 저는 반등 시 조금 줄이는 게 어떤가 아니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크게 내릴 주식은 아니니까 네.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그냥 장기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그죠? 왜냐면 네. 이제 한 올해 후반 이후부터는 이 구름대가 매우 네. 얇아지고 있어요. 뭐 장기로 좀 보신다면 그냥 묻어두시고 네. 뭐 올해 후반 이후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좋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쨌건 뭐 좋은 회사니까 네. 뭐 손절하기보다는 어차피 사신 거 좀 네. 좀 높이 사서 그렇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은별 씨에게 또 선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은 수익 좀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괜찮으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아무래도 네. 모든 종목이 다 오르면 좋으련만 그렇죠? 한두 개씩 꼭 속 썩이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라고 전략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네. 종목들 다 수익으로 잘 나오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청자님께서 네. 정말 간단하게 수익 좋아라고 네 글자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네, 수익 좋아. 수익 좋아요. 우리 선생님의 모든 계좌가 붉게 불득을 기원하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힘을 조금만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일상단인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계속해서 상담 접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상담 02-3772-0254번 환영하고요. 문자상담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문자 접수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뿐만 아니라요. 명순부사님의 비법도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USB를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주일 중에 이 수요일 7시에만 받아가실 수가 있는 USB입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는 또 이제 증시가 어려우면서 보면은 종목들이 일목에서 뭔가 역전 신호가 나온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쨌건 좀 이런 장에도 튼튼하고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야겠죠. 자, 그런 것에 대한 팁과 제가 또 노하우를 저희 또 노란톡 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3772로 100원의 문제죠. 이쪽으로 이제 명승부사 보내시면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힌트를 또 시황과 함께 또 종목 진단도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셔서 바로 거기다가 진단해달라 이러지 마시고 링크를 또 받으셔서 방송을 들어오셔서 종목 진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건 노란톡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또 어떤 분들이 많이 또 종목 진단을 올려주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유튜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최민님이죠? 최민님. 명순부사님, NK 1420원에 비중 20% 보유해도 되나요? 야, 이 NK 뭐 회사가 워낙 이제 적자에 동전주라고 그러죠. 동전주와 천원짜리를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인데, 뭐 조선 기자재 업종, 기계 업종이죠.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회사를 보면은 너무 싸다고 주식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고가주는 고가주인 이유가 있고 싼 주식은 싼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주식을 보면은 이 볼렌저 밴드 아주 이제 요 패턴을 보시고 자 이 차트의 패턴을 보시고 퀴즈입니다. 수학 퀴즈. 저 예를 들어서 이제 영재 교육단에서 이제 세 명을 모아놓고 이 차트의 기준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1200원 정도에 매수해서 1400원 정도에 팔아라. 이 열이면 열 다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지금 차트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얼마에 사셨냐? 1420원에 사셨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보시고 수학적인 수학 문제라고 쳐봐요. 이 그림이 그럼 누가 봐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건데 여기서 사신 이유가 뭘까? 참 신기하죠. 저 보면 이제 학생들 5명 모아놓고 요 그림의 뭐 일정한 패턴을 찾아봐라라고 숙제를 준다면은 저는 열이면 열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다. 1200원을 사서 1400원을 팔아다. 아셨죠? 자, 다음번에 한번 지켜보시기 바래요. 근데 최근 자리가 또 이제 여기서 사시면은 1400원까지 가겠죠? 그죠? 비중을 한 40% 더 사시던가. 그래서 1400원에 파시던가 그렇게 보시고 이 주봉 보면은 거기를 또 뚫고 내려가기도 어렵다라고 계속 나와요. 뚫고 가기도 어렵다. 오르면은 1400원이다. 그렇죠? 단기 수익 매매 재밌게 즐기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 월봉을 보면은 이 주식은 1,400원을 뚫고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한 500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온다.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이죠. 이제 어느 분이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또 서 부장님께서 파미셀
파미셀 소부장님께서 파미셀 21,700원에 20% 이렇게 또 나오셨네요. 21,000 그죠? 어우 근데 비중이 70%요? 살려주세요 나왔는데 살려주세요 파미셀. 야, 이 바이오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PR이 높고 신용이 상당히 많아요. 이 종목에 이제 신용을 쓰신 분들이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6.52%나 되니까 상당히 많은 것이죠. 뭐 바이오주들 중에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어쨌건 이번 코로나로 수혜를 본 대장주는 진원생명과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원생명과학도 이제 거의 다 와서 이제 뭐 예, 더 수익 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데 뭐 파미셀 같은 조금 처지는 종목들은 그래도 최근에 좀 올라오곤 있지만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 주식도 어떠한 이제 패턴을 좀 보시면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서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해서 어떨 때 사면은 보통 수익을 줬고 어떨 때 사면은 손실을 났는가. 그죠? 뭐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주봉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 볼렌저 밴드입니다. 이 볼렌저 밴드가 여기 급격하게 내려왔죠? 그럼 예전에는 올라가면은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주식이 올라가 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얼마야? 19,300원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면은 어디까지 하락한다? 14,500원까지 하락한다. 그러니까 일단 뭐 크게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뭔가 모습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의약품 업체인데 회사는 뭐 그래도 좋아요. 실적은 좀 내고 있고 또 이제 LG화학과 공급 계약도 있고 뭔가 회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소외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드리니까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단기 저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500원이 저는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죠? 17,500원. 그리고 항상 이제 이 종목을 보시면은 볼렌저 밴드 상단보다 볼렌저 밴드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좀 수익이 나지. 볼렌저 밴드 상단은 이제 뚫고 가야 되죠. 뚫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늘만이 안다. 저도 뚫을지 안 뚫을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는 이 주식은 하단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린 17,500원이 저점이다. 이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박대신님께서 아진산업 3,890원 아진산업. 아진산업을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좀 얘기 드린 거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자, 이 종목은 신용이 더 많아요. 8%. 신용 8%. 무지하게 많죠. 뭐가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좋아서들 사시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신용을 그렇게까지 써가면서 이 기업에 투자해야 되나라고 생각한다면은 글쎄 잘 모르겠다 좀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어쨌건 뭐 회사가 실적도 뭐 나오고 있고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만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아진산업에 대해 투자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차트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주식은 이제 거의 아진산업을 매수한다면은 저는 3,500원 밑에서는 좀 매수해보고 싶어요. 좀 충분히 저는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3,500원에 그것을 깨고 내려가기는 매우 힘들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주식도 이제 패턴을 한번 보세요. 이 양봉과 주봉의 패턴을 보면서 이제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시기에 이 주식을 샀을 경우 수익이 났었던가라는 것을 이제 통계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가격을 보신다면은 그래도 3,500원 정도에 사면은 수익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그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아진산업까지 종목 상담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좀 유튜브까지 좀 봤는데요. 잠시 후에 저의 또 이제 시황과 함께 또 오늘의 주린이들이 좀 살봐야 될 주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가 매우 어렵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흔들흔들하면서 뭔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장이지만 제가 볼 때 지수적인 이제 것들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까라고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차트적인 그림들을 좀 보면은 2월, 1월 달에 너무 많이 증시가 올랐어요.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을 통해서 뭔가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구간. 그리고 과거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도 이렇게 뭐 그런 급락과 함께 마지막 조정이 오면서 증시가 싹 올라간 것처럼 이제 마지막 한번 좀 센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코스피가 하락을 한다면은 3150을 마지노선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눌림 조정 이후에 뭔가 상승으로 가는 패턴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코스닥이 뭐 크게 하락을 더 많이 할 거기보다 이제 마지막 조정 구간에 좀 들어서지 않았나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하지만 그 조정이 상당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가 3,150 정도일 때부터 좀 주식 비중을 더 오히려 늘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린이가 담아봐야 될 주식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가져온 종목은 조금 이제 조정장을 대비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종목명은 하이트 진로고요. 하이트 진로라는 회사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맥주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오면서 코로나 끝나면서 또 좋아지지 않을까 올랐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쏙 들어가서 주가도 빠졌지만 이 회사도 이제 차트적인 것을 본다면요. 최근에 뭔가 이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잘 하면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35,000원 부근에서는 뭔가 상승 파동을 항상 이어주고 있다는 걸 본다면은 뭐 좋은 자리가 아닌가 좀 싶어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승으로 갈 거를 한번 이제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서 매수는 하이트 진로 34,000원 부근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부근 대에서 한번 모아보자. 비중을 한 10% 미만으로 모아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원 정도까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본 주식들이 있고요. 예전에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도 뭔가 반도체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봤을 때 반도체주들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간 것처럼 코로나로 피해를 본 주식들은 지금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께 저는 그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하이트 진로와 함께 또 어려우신 분들 저희 노란톡에서도 여러분들께 또 지금 바로 또 입장하시면은 저의 또 종목 진단이 이어집니다. 이 종목 상담 119 명승부사 포털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상담 119 오늘도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명승부사님의 USB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분은요. 5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확인 후에 USB 선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이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에 지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절관리도 꼭 성공적으로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도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저녁 6시에 만나뵙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